안녕하세요. 농촌교육문화복지지원사업의 공예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정미숙 강사입니다. 오늘은 복주머니에 봄에 꽂힌 펜지를 그릴 건데요. 먼저 준비물은 복주머니와 패브릭 전용 물감, 그리고 둥근 붓과 팔레트, 그리고 물과 그리고 붓을 닦을 수 있는 휴지를 준비를 해주세요. 그림은 미리 제가 그렸는데요. 우선 펜지꽃은 총 5장에 꽃잎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보라색과 노란색으로 이루어진 펜지꽃을 그려볼까 합니다. 꽃잎을 그릴 때 먼저 위에 두 장은 보라색으로 그릴 건데요. 그림은 연한 색을 먼저 칠하고, 그리고 그 물감이 마르지 않았을 때 진한 보라색을 넣어서 자연스럽게 번질 수 있는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한 보라색을 칠을 한 장만 먼저 칠을 해주세요. 그리고 연한 보라색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진한 보라색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3분의 1만 칠을 해주고 나서 붓을 닦아서 중간을 잘 섞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4장을 모두 칠해줍니다. 노란색도 같은 방법인데요. 먼저 연한 노란색을 먼저 칠하고 나서 조금 더 진한 노란색은 꽃잎의 바깥쪽을 칠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꽃잎도 모두 칠해줍니다. 꽃잎을 모두 칠하고 나서 초록색과 노란색을 섞어서 연두색으로 만든 후에 나뭇잎도 같은 방법으로 칠을 해주시고, 나뭇잎이 모두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진한 초록색을 윗부분에 조금만 올려서 색깔의 변화를 조금만 주세요.
꽃잎이 충분히 마른 후에는 안쪽에 꽃술을 조금 그려줄 건데요. 이때 붓이 사용이 어려우면 펜을 이용해서 그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펜지 꽃이 그려진 복주머니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